근데 용기가 나지? 나 왜 이런 이미지 맞아? 이런 구조가 맞아? 안녕하세요. 단원의 제시예요. 오늘은 요즘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한 맛있는 레시피가 있더라고요. 틱톡이랑 SNS에서 팬케이크 시리얼이라는 걸 봤는데 이거를 좀 단호한 건강한 버전으로 만들면 좋겠다 라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반 하얀 밀가루는 저는 통밀 현미 믹스로 대체를 할 거고요. 우유 대신에는 현미 귀리유 그리고 버터를 넣는 대신에 올리브오일 약간 쓸 거고 설탕 대신에 데이트 시럽 그리고 달달한 맛이 나는 과일들로 단맛을 채워보려고 해요. 근데 이 모든 것을 바쁘신 우리 단오블리들의 아침에 따라할 수 있게 실질적인 다이어트 팁을 드리기 위해서 5분 안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할 수 있겠죠? 할 수 있겠죠? 그럼 5분 제가 잴게요. 시작! 이거를 일단 섞어야 되니까 그냥 통에다 넣고 힘들 거예요. 얼마나 넣어야 되지? 이게 그 단호 팬케이크 믹스로 하면은 빠른데 지금 집에 그게 다 떨어져가지고 말하는 순간 30초가 지나고 있습니다. 아 말도 안 돼. 잠깐만요. 넣고 이거를 얼마나 넣어야 되지? 이거 많이 넣으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 일단 1분 지나고요. 1분이라고요? 목소리가 터지네. 근데 이게 잘 안 섞이는 것 같은데? 양이 좀 적은데? 아니 근데 양을 얼마로 하러 가야 될까? 조금만 만들면 되다. 한미화를 하고 계신 시점에 1분 30초가 지나고 있습니다. 자, 반이 지나가고 있고요, 벌써. 이거 구워지는 동안. 그러면은 이제 볼 같은 게 달라요. 이걸로 할까? 네, 그치. 이거 좀 작을 것 같은데? 세상에, 1분 남았어요. 안 돼! 처음에 이거? 이걸로 그냥 할게요. 냄새가 좋은데? 오! 저 친구 타는 건 아니겠죠? 일단 했지만 원래 이렇게 불맛이 나는 게 맛있어요. 자, 이번엔 불맛 합리화에 이어서 지금 30초가 지나고 있어요. 20초! 아니야! 뭔가 잘못했어. 5, 4, 3, 2, 1, 네! 연기가 많이 나네요. 여기다가 이걸 두는가? 여기 연기가 나지? 이거 맞죠? 나 왜 이런 이미지 맞아요? 이런 구조가 맞아? 맞아요? 팬케이크 싫어. 제가 왜 실패했는지 분석을 해봤어요. 일단 숟가락 너무 큰 거를 써서 이게 크니까 늦게 익어. 그래서 저 이번에는 티스푼을 쓰려고요. 아 그리고 불 조절을 못했어요. 뭐 이번에는 좀 약한 불에 해가지고 불맛이 좀 덜 나게. 좀 불맛을 좋아하긴 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, 다시. 제가 이제 오븐을 네. 두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시작! 이번엔 그냥 눈대중으로. 아 왜 이렇게 안 나와. 가루를 담는데 20초를 사용하시고요. 어? 뭐가 떨어져? 잘 닦고. 그치? 아니야. 진정해. 자, 1분 지났습니다.
더 작게 해야 되나? 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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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줄여야 되나? 자, 3분 30초 남았습니다. 됐어. 3분 남았습니다. 여기다 담을 거고요. 아우, 이 단호박이 좀 빡빡하네. 됐어. 그리고 안 탔어. 이번엔 진짜 잘 익었어요. 2분 남았습니다. 닝닝. 이걸 작게 해야 되는구나. 핵심은 티스푼이었어요. 이거 뒤집는 것도 이제 겁나 빨라요. 그럼 단호블리들 누구나 도전할 수 있을까요? 예예예. 예, 예. 소분도 가능할까요? 가능합니다. 이런 느낌? 오. 어때요? 더 작은 그릇에 담을까? 너무 없어 보이니까? 그릇을 고민하는 순간 1분 남았습니다. 아니, 아까 이 그릇이 더 예쁜 것 같아. 예쁜 게 더 중요해. 자, 이게 딱 하이라이트죠? 오일인데 그거 오일이에요. 오일이에요. 오일 진짜 아니에요. 감사해요. 큰일 날 뻔했다. 이런 느낌 맞죠? 플레이팅하는 이 순간 30초! 5, 4, 3, 끝! 2, 1! 와! 2차 도전 성공! 이거 맞아요? 이렇게 해서 2차 시도 만에 팬케이크 시리얼 단호하고 5분 만에 할 수 있는 버전으로 도전을 성공했습니다. 비교를 위해서 첫 번째 실패작 버전을 같이 볼게요. 일단 얘는 크기가 너무 커. 그러다 보니까 불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가운데가 바삭하게 익었어요. 물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취향 따라 약간 태워? 약간 이렇게 노릇하게 구워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맛은 있어요. 이거 끝나고 이번에 성공작! 성공작은 사이즈가 더 작아졌어요. 그래서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티스푼!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. 티스푼으로 하시는 게 더 좋고 더 빨리 익고 바쁜 아침 시간에 만들기 더 쉬워요. 바나나! 아 근데 하얀 우유면 비주얼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우유도 있어요. 근데 우유를 안 쓰고 얘를 쓴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당불내증이 많잖아요. 근데 이제 또 아침 메뉴고 하니까 저지방 우유를 써도 소화하기 힘드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현미귀리 음료는 유당불내증이 있어도 훨씬 소화도 잘 되고 칼로리도 훨씬 낮고 그래서 저는 진짜 여기서 아무것도 안 먹으면 도저히 잠이 안 올 것 같아 이러는 밤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우유보다는 이거로 마시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이걸 사용했고요. 잠깐 홍보 좀 할게요. 잠깐 홍보를 하자면 단호절 행사 중이잖아요. 지금 우유 못 드시는 분들, 채식하시는 분들, 다이어트 하는데 우유는 좀 칼로리가 부담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번 기회에 꼭 쟁이세요. 꼭 언제 또 할인할지 모릅니다. 근데 진짜 맛있어요. 약간 데이트 시럽이 가라앉으니까 이걸 이렇게 섞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다. 맛있죠? 되게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있는데 뭔가 살찔 것 같아요. 그래서 단호 언니의 버전을 보고 싶어요 하는 음식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또 제가 한번 이렇게 챌린지를 해보겠습니다. 그럼 안녕. 잠깐. 잠깐 홍보 좀 할게요. 어떻게 해야 되지? 1년에 딱 한 번 있는 단호절 때는 50%까지 할인하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한번 꼭 확인해보세요.